마이크 테스트. 그렇네. 네. 그렇구나. 아유, 역시.
아, 시끄러워. 나가 있어, 둘 다. 닫아버릴 거야. 아이고, 맞아, 이거. 피곤해 있었던 아. 아. 왜잘 나나? 이어폰을 안 꼈구나. 뭐네? 아아. 안녕.
잠깐만요. 안 들리지? 이제 들리. 작은 소리도 너무 잘 들려. 하기 딸리네. 아니라
강의 소리 다 들리네. 어느 소리 다 돼. 지금 조용히 있을 거예요? 조용히. 예? 저리 먹는 소리 다 들리는 것 같은데? 밥좀 먹어야지. 아무도 없을 때 먹어야지. 소리 거슬리네. 그런데 이거 마이크 설정 어떻게 해야 되나? 편하네. 어? 하이. 어서 오십시오. 외로웠어요. 며칠간 잘 지냈어요?
게임하기 전에 배를 채워야 될것 같아서 너무 배고파요. 저도 뭐 그냥 게임하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할게 너무 많아. 아니야. 바쁜데 돈을 벌어야 좋은 거지. 바쁜데 집을 못 벌면은 별로 안 좋아요. 밤에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나는 금방 힘들던데. 멈췄어. 내거 화면 멈춰 보이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아, 잘 나와야 다행이다. 내 거에선 화면 멈췄는데 되게 못생기게 멈췄어. 마음에 안 들어. 어서오세요. 어, 왜 소리 안 났지? 코코팝스 먹어요. 분명히 옛날에는 한참은 코코팝스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어릴 때 추억 돋고,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유에 말아 먹는 것 중에서. 맛있다. 아유, 쏘리뽕도 맛있지. 인디언 밥은 약간 고소해서 애기 입맛에는 별로. 나 때문에 말이야. 과자 대신 켈로그를 씹어 먹었지. 그땐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 가격이 사악하죠? 집 근처에 크라운 제과가 있었어? 쪼리뽕이 크라운 거구나. 내 쪼리뽕은 아직도 잘 나오잖아요. 내 코코팝스는 내가 20년 만에 처음 봤어. 이게 단종됐었는데. 그래서 아까 마트 가서 또 사왔죠. 호로록 호로록. 진짜? 동네가 달달했겠는데?
오늘 며칠이지? 우유 날짜 지난 거 아니지? 우리 동네 우유 날짜 지난 것도 팔아가지고 잘 봐야 돼, 날짜. 동네 마트 믿을 수가 없어. 없지.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재밌지.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동네 날짜 지난 거 되게 많아. 조그만한 마트라서. 따올림 같이 해요, 언제? PC방 갈때 얘기해. 그럼 같이 할수 있겠네. 나는 골드야. 배치 봐야 돼. 그럼 배치 보면, 브론즈 되는 거 아니야? 왜 눈치 보여요? 하긴 또 밀폐된 공간이니까 좀 그렇긴 하겠다. 근데 그 머시갱이냐 딱그 하이투님은 맨날 PC방 가잖아. 거기랑 다른가? 거기 뭐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재난 뭐 머시기 그렇다면서요? 엄청 심각한가 봐 그쪽. 나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막 현실로 안 하다 순이라 그런가.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이거 걸리면 겁나 아픈 것 같은데. 신종플루 걸려도 개 아파. 내가 한달 동안 아팠잖아, 이번에. 2주 만에 갔으면 진짜 오랜만에 갔네. 심심해서 어떻게 집에만 있으면. 이거 우유 맛이 없다. 별이 뭐해? 어서 오세요. 이거 우유 맛없어. 같은 회사 건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역시 나는 락토프리를 먹어야 되나 봐. 소리 깨끗하게 잘 들려요? 잡음 없어요? 목소리 작으면 얘기하세요. 별이 간식 먹었어요. 방금 간식 먹었어. 이제 먹어도 안 먹은 것처럼 굴어서 그렇지. 이네. 화장실 좀 갔다가 커피 한잔 타올게요. 커피 중독인가 봐.
뭐만 하면은 커피를 먹고 싶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뭐만 했다 하면 담배 피잖아. 나는 약간 그런 거야. 뭐만 했다 하면 커피 먹고 싶어. 아, 그러네. 간식은 간식이고. 내가 먹는 것도 먹고 싶고. 빨간색까지 갔네. 금방 올게요. 문좀 열어줘. 열어줘. 이걸 안 치우면 또 지저분해지지. 저게 뭔 말이지? 별이 진짜 문 열어주는 것 같았죠? 순간 나도 신기했어. 진짜 여는 건가? 하고. 하이. 문 열어줘, 별? 나갈 거야? 나갔다 할 거야? 또 이제 부르고. 으쨔! 잠깐 쉬었다가 게임이나 해야지. 그쵸. 내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같이 가려는 거지. 내 껌딱지야. 왜요?
엠픽이 뭐예요? 약간 더부룩한 거. 1화가 참 재밌는. 안하면 너무 어려워. 나는 진짜 고수가 해야 돼, 고수.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 공상당이야? 뭐야? 어제 배가 살살 아프냐? 아, 자극. 아, 그래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이번에 예전에 방송했던 거를 한번 봤거든요? 에르시안 했던 거? 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날라다녔지? 나 지금은 못하겠던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겁나 왔다 갔다 하대? 지금은 못하겠어. 날라보는 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불과 몇달 전인데. 손가락이 아, 못 따라가. 아, 진짜? 특이하네. 그렇게 하지? 갈수록 이상해진다. 나만 게임 재밌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상한 것 같아. 하네. 그렇게 하지. 빡세게 해보라는 건가? 빡치겠다, 게임하면서. 그러게,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네. 라인도 없어요? 착하네. 게임하기 어렵겠다. 아니면 힐러가 겁나 잘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 그랬구나. 이번 주에는 안한것 같아.
같이 하기가 너무 무서워. 그것도 오래된 게임이라. 아주 비슷해. 거기 사장이 둠피를 좋아하나 보지. 아이고, 맞아, 너프가 되게 잘 돼. 무기방패래. 탱을 좀 제대로 좋게 만들어주면 재밌긴 한데. 그러네. 두들겨 맞다가. 이거 먹어서 그럴까? 난 빠댈만 해가지고 모르겠네. 해봐야겠네. 필요 없음. 이제 슬슬 게임을 해볼까? 시즌마다 달라? 희한해? 희한하게 하네? 안 켜져. 알아서 켜졌네. 나중에 같이 해봅시다. 빵소리 큰가요? 시끄러. 어떤 거? 그래프컬 커요? 네.
목소리 크긴 괜찮나요? 너무 크거나 작다면 말씀해 주세요. 길이 없는데. 했어. 참으로 깨끗하면 뭐야? 이 하수구 보고 얘기한 거니? 끊겨요? 회사 때문인가 보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들린다. 어떻게 해야 되지? 소리를 꺼야 되나? 아, 이거 노이즈 그거를 줄여놔서 그런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숫자를 전혀 몰라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도 앞에 소리 끊기나요? 짧게 그럼 써야 되는데. 좀 가까이 될까? 소리가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노이즈 게이트를 꺼야 되나? 분명 이상할 것 같아. 시끄러울 것 같은데. 줄여야 되는 거야? 줄여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오비에스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하이. 하이하이. 아, 그래요? 이거를 꺼야 되나? 이걸 삭제해볼까? 일단 빼볼까요? 이거는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좀 독특한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그 마을로 왔어. 그래서 이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 거야.
이 마을의 비밀 같은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잡음 안 들어가나요? 이제 좀 괜찮나요, 소리? 노이즈를 껐는데. 아, 그래요? 잡음 안 들어가요? 노이즈 껐는데? 그래요? 그러면. 뭐지? 손이 뜨는데. 다행이다. 그럼 그냥 할게요. 저번에도 그랬으려나? 나 되게 열심히 혼자 게임했는데, 더빙 게임 혼자 열심히 했는데. 망했네. 여긴 어디야? 자동차다. 뒤가 널찍하니 좋대. 차에 문이 없는데? 음메. 안녕. 가버렸다. 그러네요. 그래요. 들어가서 쉬세요. 뭐지? 미우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이상하다. 너무 멀리 왔는데. 다시 보기로 본다 그런 줄 알았지. 오늘 일하다 왔어요? 오늘 일요일인데도 일하는구나. 미호 어디 갔지? 착한 어른이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고. 길을 모르겠네. 까꿍. 신내리. 아직 가려고 하셨구나. 이상하다. 얘 어딨어? 얘가 여기 지나가면 있다 그랬는데? 길을 모르겠다.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그럼. 미우야, 어딨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끝까지 다 갔다 왔는데? 퀘스트를 깰 수가 없군. 미우, 이 지지배 어디 갔어? 저거 화면 채팅이요? 화면 채팅은 원래 딜레이가 있어. 여기 위인가? 위는 아닌데. 이상하네. 길을 못 찾겠네. 끝까지 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지배 어디 갔지?
버스 정류장. 이 버스 정류 여기 있는데? 아, 진짜요? 딜레이가 심해요? 미우 여기 있다. 미우야, 찾았잖아. 아, 잘 왔구나? 그래, 기록 보관소를 지나서 거대한 흰 사슴에서 좌회전했어. 흰 사슴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꽤 멋있었어. 저기 서 있었거든? 커다랗긴 했지만 위험한 느낌은 없었어. 이상한 걸? 이 근처에 사냥감은 다 꿰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흰 사슴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래도 올바른 방향을 알려준 모양이네. 들어와, 물이 딱 좋아. 차가워? 난 풀장에서 수영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들어와서 조금만 움직여보면 딱 좋다고 느낄걸? 알았어. 들어갈게. 네, 가세요. 내일 봐요. 바이바이. 이것이 힐링이로세. 그렇지? 오, 딱 좋은데? 난 여기가 참 좋아. 있잖아? 여기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건 처음이야. 나만 왜 특별 대우야? 글쎄, 텅을 데리고 오면 이상하지 않겠니? 그리고 클레어와 아일리는 좋은 사람들이지만 종일 쉴틈 없이 일하잖아. 또난 여기 혼자 오는 게 좋거든. 물의 느낌이 마음에 들어. 날 집어 삼키는 듯한 이 느낌 말이야. 물 속에 있으면 늘 마음이 편해져. 내 본연에 더 다가가는 느낌이랄까? 확실히 그래. 넌내 몸이 마음에 드니? 좋다고 할까? 아니라고 할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난 내가 힘이 세서 좋아. 그래서 균형 감각도 뛰어나고. 하지만 솔직히 내 겉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는 모르겠어. 친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그게 객관적으로 괴상하게 생겼다는 거 알아. 그치만 이런들 저런들 어때? 물은 상관 안 하는데? 아, 그런데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네 정원 보기 좋더라.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너희 집 바로 앞이네? 마음에 쏙 들어. 예전에 눈누 할아버지는 섬 곳곳에 있는 정원을 다 돌보셨어. 내 것도 돌볼 수 있도록 도와. 이 섬에는 원래 정원이 있었던 곳이 되게 많아. 너한테도 정원 있어? 그냥 작은 뜰이 있어. 식용 채소였어. 기록 보관소 알지? 거기 바로 앞에 있어. 거기 살았던 거야? 미안해. 오늘 같은 날 이런 소리 해서. 잠시 헤엄이나 치자. 섹시해. 이 낡은 건물들에 호기심이 생긴 거니? 맞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문드래곤 사건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건물들이야. 우린 각종 재료나 물건을 얻는데 쓰지만 일반 건물들은 정말 크고 넓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걸까? 언젠가 꼭 둘러보도록 하렴. 네가 수영하는 곳을 보여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을? 새 친구와 함께 있으니 좋은걸? 가끔 내가 고독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곳에 오면 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많은 게 있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 우와. 아, 이건? 글쎄, 되게 옛날 노래 같아. 여기에 맞는 가사를 붙여보려고 복리 중이긴 한데, 별로더라. 그냥 이대로가 더 좋은 것 같아.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초대해줘서 고마워. 슬슬 햇볕을 쬐면서 몸을 좀 말려야겠어. 뭐 이렇게 씨앗이 많지? 또 꽃을 한창 피워야겠구만. 버섯 있고. 여긴 버섯이 많네. 쭉쭉쭉쭉. 끝이지. 다시 나가볼까나? 어디로 나가야 되지? 길이 헷갈리네? 길좀 안내해 줍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기 있다. 아, 여기구나. 뭐지? 여기서 사슴을 봤던 게내 상상인 건가? 아, 픽시 자전거잖아. 누가 멈추는 법을 까먹었나 봐. 둥둥둥둥둥둥둥. 여기 누구네 집일까? 엄청 어두워. 낮인데도 되게 어두워. 튀어 튀어 튀어. 무서워 튀어 튀어 튀어. 달려 달려. 아따 길다. 할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네. 순간이 너무 하고 싶다. 할아버지 일어나셨나요? 응? 씨앗 되게 많네. 또 정원을 꾸밀 수 있겠구만. 미호야, 여기서 뭐해? 아, 안녕? 햇볕을 쬐면서 몸을 말리는 중이야. 털은 시간이 좀 걸려. 집에 갑시다. 할아버지가 기다려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아, 왔구나. 미우랑 몇감으로 갔다며 모리씨에게 들었다. 걔는 어떻더냐? 슬퍼 보여요. 오늘은 미우에게 힘든 날이거든.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이야기 속에는 힘이 있다고. 그 사연은 미우의 것이지 그 아이에게 직접 들을 기회를 빼앗고 싶지는 않구나. 그럼 도울 방법이 없네요. 미우의 사정을 내 입으로 말하진 아늘란다. 직접 물어보렴. 하지만 카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야. 미우가 말하든 기록보관소 근처에 정원을 갖고 왔다고 말이야. 네, 그랬어요. 거기에 뭔가를 길러보면 어떠냐. 미우 정원에 숨을 불어넣는 거지. 거친 토양에 맞는 구성을 찾아 부려보나.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 특정한 블랙풀 백합이란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꽃이지. 또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향기를 뿜어낸단다. 아, 그 노래? 계속 말해보렴. 뭔가를 불렀거든요. 수영하러 갔을 때 말이에요. 그걸 부르면 뭔가 떠오른댔는데. 전 그게 할아버지가 북을 치면서 부르셨던 그 노래 같더라고요. 오, 잘했다. 그래, 모든 식물이 동일한 공명함에 반응하는 건 아니란다. 몇 가지 종류가 있어. 보통은 민요의 형태로 지역에 정승되어 있지. 하지만 의도와 행동을 통합하는 그 북소리와 함께 말이다. 허허허허. 얘야, 너라면 거기에 가도 문제 없을 듯 하구나. 오늘 오후에 시도해 보렴. 다녀오겠습니다. 미우의 정원을 가꿔주러 가야겠군요. 기록 보관소 옆에, 아, 여기. 미우 아직도 털 말리고 있네. 오래 걸리는구나. 블랙풀? 그게 있을까? 있다. 기분 좋아지는 거 없나? 이게 뭐지? 우울함이네. 얘는 우울함을 해줘야 되나 봐. 이거 심어줘야지, 그럼. 너에게 우울함을 선물해 줄게. 근데 우울한 애한테 우울함을 좀 거시기한데. 괜히 그러네. 어디 있다. 커다란 나무를 심어줘야지. 아, 씨앗 더 있었구나. 아, 버섯도 되네. 다음에 내 친구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많이 심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우울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많냐? 여긴 뭐 심지? 다 심고 싶은데? 저긴 뭐 심는 거지? 꽃 심는 건가? 저긴 표시가 안 뜨네? 우울함의 노래를 불러주겠어. 통통통통통. 자라라 식물아, 자라나라 식물아. 미우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아, 안녕? 아까 수영하러 와줘서 고마웠어. 너랑 함께 시간을 보내서 나도 좋았어. 그렇구나. 나 여기 살았었어. 이 페어에서? 글쎄, 예전에 확실히 페어가 아니었지. 미안. 여기 입구가 있었어. 그리고 저긴 뒤뜰 정원이었지. 방향은 동쪽이었고. 해가 뜬 동안에 물을 줬었어. 그랬구나.
블랙풋꽃을 몇 송이 갖다 줘야겠어. 아, 꽃 갖다 줘야 되는구나. 블랙풀이 뭐였지? 이거 고스트고 이거다 이거. 아직 수학 칼럼 멀었잖아. 그럼 노래를 불러줘야지. 룰루랄라 통통통통 자라나라 꽃이여. 아름답게 피어나라. 백합백합. 됐다. 꽃 줘야지. 진짜 우울하다 노래. 미우야. 아니, 하나도 안 보여 애들 얼굴. 카이. 널 위한 거야. 네가 싫다면 완벽해. 그러니까 굉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원이 태산하는 거 보고 있으면 울지 마. 이상하게도 그게 딱 내가 바라던 거였다는 기분이 들어. 이게 내 욕구였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여긴 애들 얼굴이 안 보여. 내가 좋아하던 곳이야. 정말 끝내주는 뇌물로 아침을 가득 채우곤 했었지. 내 아이들은 널 속상하게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아니야.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 정말 좋은 일이야. 고마워. 쪽? 정말 고마워. 아, 이거 나무 치우자. 우리 미호 얼굴이 안 보잖아. 저건 치워버려야겠어. 마음에 안 들어. 요케 씨는 미호의 사전 잘 알지도 몰라. 그럼 요케한테 가라고? 기록 보관소? 응? 맨날 보던 건데. 오늘은 늦게까지 있어야겠구나. 이런 빗속에서 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걸 끼칠 수야 없지. 게다가 빗줄기가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참 좋단다. 불안감을 달래주는 둔탁한 소리랄까? 어? 요즘에 ASMR이라고 있잖니? 어? 그 소리를 들으면 세상은 더 좁은 것 같고 건물은 피나처럼 느껴져. 얘야, 기분이 좀 어떠니? 미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글쎄. 다들 같은 일을 겪었단다. 3년 전에 말이야. 아들과 손주들을 잃었지. 미유는 파트너와 아이를 잃었단다. 아드님을요? 난 자세히 말해주지 못하겠구나. 만물의 자연적인 질서. 그건 그런 게 아니었어. 1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단다. 2년째도 썩 좋진 않았어. 하지만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새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네가 그 정원을 되살렸기 때문일까? 여전히 슬픈 감정이 든단다. 너무나도 깊고 피처럼 붉은. 하지만 생명은 여전히 싹트는구나. 선물이지. 생명이란 선물이야. 더 얘기할까? 아직도 열심히 문서들을 수집하는 중이란다. 내일쯤이면 좀더 모아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축하받을 일을 했더구나. 자부심을 느끼니? 그냥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 정원 말인데요. 다른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다른 정원은 싱싱하고 희망차고 조금은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탁하고 무겁고. 제 말이 좀 엉뚱한가요? 전혀 아니란다.
사람은 자기 본능에 추이를 기울여야 하는 법이야. 어쩌면 온도가 너한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 중 하나가 아닐까? 어떤 감정이 휩싸이든 간에 자부심이 자리할 공간은 남겨두거라. 오늘 넌 정말로 기특한 일을 했어. 감사, 감사.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정원을 꾸몄다고 얘기를 해야겠군. 어? 안녕?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몇 시간이고 너 날 기다렸단 말이야. 악취나는 물을 퍼내면서.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임신한 여자가 악취나는 똥물을 퍼내게 놔둬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대체 뭐였는데? 자, 어서 말해봐. 저기 그게 똥물인지 확실하진 않잖아. 아, 이래저래 섞여서 갈색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말이야. 아, 특히 비까지 내렸잖아. 이미 말했을 텐데. 배수구가 터진 다음에 비가 내렸다고. 아, 미안해. 너무 늦어서 정말 정말 미안해. 게다가 또 뭘 기다려야 하는데? 어? 작업할 사람조차 모으지 못한 거야? 오늘은 녀석들을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아무튼 진짜 미안해. 아, 녀석들이다. 얘네였어? 뿅뿅뿅뿅. 마치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구는군. 아, 정말 미안해. 저걸로 녀석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애들이 자꾸 당장 고치기나 해.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원인도 밝혀냈으면 해. 알았니? 아, 물론이지. 여부가 있나? 열받았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주무실 거예요, 벌써? 할아버지! 어! 미안하구나. 잠시 딴데 정신이 팔렸단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너희 엄마가 너만 했을 때 어땠는지 모른다. 그게 참 슬퍼. 도토들과 그렇게 잘 지냈었는데 말이야. 다른 누구보다 먼저 녀석들에게 다가갔었지. 선천적으로 도트들을 이해하는 듯 했단다. 과일을 담은 큰 바구니를 들고 여기 있는 수건으로 들어갔었지. 그리고 한 녀석 한 녀석에게 같은 크기의 과일을 조심스럽게 나눠줬어. 그 다음에 내가 농을 던졌지. 큰 도트와 작은 도트에겐 같은 크기가 공평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뒤로는 각 도트 크기에 딱 맞춰가지고 과일 조각을 준비하는 게 아니겠니? 아주 진지하게 말이야. 3살짜리가 말이야. 상상이나 가니? 가히 좀 더 너희 엄마처럼 생각하려무나? 너희 엄마는 개방적이고 독창적이었단다. 차려놓은 정답을 찾으러 한 적이 없어요. 3살이었다면서요. 원래 3살짜리 애들 다들 그래요. 그걸 알 도리가 없었던 것 같구나. 괜히 승질냈네. 할아버지 주무셔요. 아래 비가 자꾸 말을 걸어서 지쳤을 테지만 좀 물어보자꾸나. 혹시 느껴지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말이야. 사람들 말이다. 공동체의 전반적인 느낌이 네가 돌본 정원 말이야. 우리가 어제 만든 정원이요? 생기가 있었고 사방에 에너지가 가득했었지. 그리고 오늘 어땠지? 어두워졌단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랬고. 내가 또 좌절감을 주는 것일까? 오늘은 다들 그 정원 같은 느낌이었죠. 오늘 네가 돌본 정원은 느낌이 달랐지. 넌 뭔가를 깨달았고 동시에 뭔가를 되돌려줬을 것이야. 하루 수고가 많았구나. 포기하지 말렴 얘야. 노래 안 불러줘서 그래? 너무 가만히 내비뒀나?
수확할 건 없는데? 아, 왜 이래? 아, 그냥 대기만 하면 되는구나. 딱히 수확할 건 없다. 노래도 불러줬고, 술집에 가면 스파이크에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10대 아니었어? 얍. 술집에 가볼까? 안녕. 보트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괜찮아? 자기 보트가 생긴다는 건 멋진 일이지. 있잖아, 멀린 룰바이와 함께 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거든.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갔었지. 그래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어. 조금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진짜 좋겠어. 오, 내 보트는 깔쌈해 라는 멘트도 덧붙이고 말이야. 깔쌈해요? 그래! 깔쌈이 무슨 뜻이야? 그냥 그런 것들을 말하면 돼. 조정하기 쉽고 타륜까지 금방이고 보트가 갖춰야 할 모든 게 있지. 아마 형한 대사일 거야. 아무튼 내 말은 보트에는 낭만이 있다는 거야. 자기 보트로 어떻게 돼야 될지는 잘 생각해봐. 도피처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탈출선인지, 따뜻한 집인지, 아니면 여행의 동반자인지 말이야. 이름은 붙여줬니? 아, 아니요. 얼른 해야지. 중요한 일을 하고. 이름은 중요해. 뭐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녕. 날 그냥 놔둬. 계속 빗속에 앉아있으면 흠뻑 젖고 말이야. 나도 그렇고. 나 안 추워. 아기도 문제 없어. 온종일 더러운 물을 퍼냈단 말이야. 게다가 샤워도 못해. 아, 정말 기분 좋다. 비 맞고 있네. 샤워를 못해서. 이제 잘까? 아, 나도 피곤하다. 자야겠다. 무슨 소리지? 일곱 개의 정원, 노래에 실린 분위기, 펑에게 줄 파프나무꽃. 헐. 저 벌레 뭔데? 돈벌레니? 킹, 너무 크잖아. 아, 저리 가. 뭐지? 무슨 일이냐? 딱정벌레가 붙었어요. 고작 그거냐? 깜짝 놀랐다고요. 진짜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 알았다. 아무튼 지금은 무사하지 않니? 얘야, 많이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이 키키하고 낡은 방에서 나가자꾸나. 밖으로 갑시다. 어머나, 정말 은노씨예요? 아일린 얘야, 이제 정말로 티가 나기 시작했구나. 아, 그런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걸. 그래, 내 손녀인 카이와는 벌써 만나봤을 테지. 할아버지가 꽃당장을 하고 싶으시대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용서해다오. 기분이 좀 많이 들떠서 말이다.
게다가 냄새도 좀 나고요. 자자, 하레비가 기분이 좀 좋다고 해서 건방지게 굴면 못 써요. 아무튼 정말 잘 찾으셨어요. 풀패키지로 대접해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조격도 말이냐? 아, 전부 다 해드릴게요. 그 뭐냐, 박피 어쩌고 하는 거 사양아마. 피부가 약하니까 말이야. 물론이죠. 아! 아, 미안해요. 해가 발로 차네요. 아, 놀랐구만. 처음 몇 번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는 놀라운 느낌도 옅어져요. 한동안 너 보지 못했구나. 모리씨가 참 잘해줬어요. 그래. 참견꾼 기질이 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산파예요. 걱정거리는 없니? 그냥 좀 아파요.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겠구나. 카이 정원을 돌보고 있다는 게 진짜야? 왜요?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요? 눈노씨한테 코로카 우유를 몽땅 다 써버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데 코로카 좀더 재배해주지 않을래? 멋진 생각인걸. 내 기억으로는 등대 옆에 있는 정원에서 특히 잘 자랐던 것 같구나. 와, 그 부근에 생기가 좀더 돈다면 정말 멋지겠는걸요? 하이하이. 꼬라꼬라. 코로카를 재배하는 김에 거기 있는 정원을 전체적으로 돌봐도 괜찮겠구나. 코로카 우일? 알았어요. 그냥 다 자란 코로카만 있으면 돼. 나머진 내가 할 수 있어. 씨앗은 모리씨한테 가보면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난 논노씨를 깔끔하고 말쑥하게 만들어 놓을게. 누구한테 가라고? 목욕하는 날. 안녕하세요. 보자 보자. 시력상 실내 부작용 중 하나는 청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지. 청력을 믿을 수는 없다만 논노가 아침에 집에서 나왔니? 몸 단장하신다고 목욕탕에 가셨어요. 정말 놀라워. 내가 직접 보려고 제때 나가려 했는데 내가 한 발 늦었구만. 그렇다면 결심했네. 그래, 결심했어! 논노가 나타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겠어. 오늘은 정원 연구를 약간 미뤄도 용서해 주겠니? 할아버지도 요케 할아버지 보고 가시고 싶으실걸요? 못 본 지 너무나 오래됐으니 말이야. 모리씨한테 씨앗을 받으라 그랬어. 모리가 누구였더라? 모리가 누구지? 기억이 안 나. 얜 아닌데? 너 또 낚시하고 있니? 안녕. 안녕? 뭐 좀 있어? 하늘에는 새들도 있고. 아니, 뭐 하고 있냐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낚시하기로 갔거든. 그래서 낚시를 연습하는 중이야. 연습하면 실전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얘는 스파이크고. 모리가 누구였지? 이 아줌마였나? 아, 클레어네. 스파이크 가게를 이제 곧 열 건데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네, 클레어가 말한 거군. 뭐라고요? 술집에 필요한 게 있는지 재고 점검이 거의 끝나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인간이라 다른 사람들은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잊어버렸네요. 당신 아직 수영도 안 했잖아요? 커피도 한 마셨고요. 잠도 늦게 자죠. 미안해요.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클레어 말이 듣기 싫은 건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거봐요, 의기양양하게 굴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죠? 미안하지 않네요. 바로 그거예요. 갑니다. 으차. 휘리. 미안해요.
모리가 누구더라? 모리가 누구지? 응, 이분인가 보다. 맞네? 맞는데? 아, 여긴 거친 흥얼거림이네. 우와, 뭐예요? 응?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란다. 기억 저편에 있는 노래지. 전통적인 멜로디라고 할 수 있겠구나. 모르겠어. 일이 안 풀리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된단다. 이 얘긴 듣고 논논은 좀 어떠니? 목욕탕에 가셨어요? 어머나! 정말 잘 됐구나. 사실 코로카를 키워야 하는데요. 보나마나 아일린의 한성적인 목욕오일 때문이겠지? 내 정원에서는 자라지 않지만 보관해 놓은 씨앗이 분명히 있을게요. 지금은 여길 좀 마무리해야 하니까 점심시간에 다시 와주면 씨앗을 찾아 놓아주마. 그동안 가서 텅과 함께 있어주겠니? 또 보트에 장난질하고 있을 테니 말이야. 텅한테 가야 되겠군. 딴따란 딴딴딴딴. 귀야. 텅. 안녕. 벌써 페인트 칠하고 있네? 응. 구멍을 손보고 부드럽게 사포질했어. 이 페인트에 있는 데니스가 준 밀폐자가 들어있거든. 색깔 예쁘다. 네가 마음에 들었다니 기쁜데? 난 어울리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어쨌든 모양이 나지? 박스 옮기는 것보다 낫지 뭐. 미우는 항상 내가 이걸 완성하면 시범 주행을 해보자고 했어. 내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짧게 갔다 올 거야. 너도 갈래? 아, 당연하지. 당근. 너무 좋아. 좋아. 새벽에 항구에서 출발할 거야. 이른 시간인 거 알지만 그때 물살이 가장 잔잔하거든. 정말 멋진 시간일 거야. 두고 봐. 엄마랑 모리 할머니는 내가 이걸 타고 떠날까봐 걱정하셔. 그럴 거야? 날 두고 떠날 거야? 이 배로는 바다에 못 가. 넌 떠나고 싶어? 우리 아빠? 아, 몰라. 엄마랑 할머니는 내게 도망의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여기서도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다른 데서라고 뭐 할 일이 있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 조종사셨어. 사고가 있었다나 뭐라나? 나는 나이가 찼을 때 그런 일을 겪어서 너랑 다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랑 엄마랑 아가만이 남았더라고. 남겨진다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야. 데니스는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데니스는 무언가 고치면 자신이 쓸모있게 느껴진대. 내게도 이제 꽤 멋진 보트가 생긴 것 같아. 낮이 되었군. 이거 눈 그림 왜 그려놨어? 무섭게? 슝. 다들 낚시하고 있네? 아, 좋아 보인다. 나도 껴줄래? 나도 한낚시 하는데. 이야, 유보따리를 풀 건데 너희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네. 보따리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야기 보따리는 이야기가 중점이야. 이야기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못 잡는 건 똑같아. 어차피 못 잡을 거야. 게다가 이건 특별한 이야기야라고. 특별한 건 좋은 거야. 해봐 그럼. 너희가 들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말해. 이야기. 알겠어. 논노가 명상 시간을 이끌었던 때 기억해? 명상으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줬지. 그러니까 명상 여행을 마치고 이곳에 앉아 있을 때였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지. 나는 물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 정신이 멍한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 일종의 물멍이라고 하는 거야, 물멍. 니네 아니야, 그거? 어? 다? 모든 게 다? 가볍고 편안했는데 아주 명확했어. 춤추는 갈대를 바라보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물 밑에서 붉은색 갈대보다 훨씬 색이 붉었어. 머리카락이었지? 아름다운 붉은 머리카락이었어. 거짓말. 아, 진짜야, 진짜. 내가 봤어. 누가 머리를 자른 거야? 아름다운 녹색 눈동자에. 하, 아니야, 멍청아. 스파이크가 인어를 봤대. 멍청이 아니야. 아주 잠시 동안 있다가 꼬리를 튕기고 사라져버렸어. 멍청이라고 하지마. 완벽한 순간이었지. 붉은 해초였거나 물고기였거나 그랬을 거야. 정말로 생생했어. 진짜 인어는 진짜였어. 네가 보필컨대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넌 인어를 못 봐서 슬퍼서 그러는 거지? 아, 조용히 해, 뭐. 그만해, 얘들아. 인어 때문에 싸워. 어, 진짜 인어 있나? 저 왔어요. 씨앗 좀 주세요. 왔구나. 네가 씨앗을 물어봤을 때 사실 살짝 영감을 받았단다. 이 종 몇 개는 희귀한 건데 나한테 온전한 그린클로 봉지가 있어. 먹기엔 좀 쓰지만 오늘 아침에 팬을 씻으면서 이 지방은 다 버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생각난 게 씨앗공이야. 새들을 위한 유용하고 작은 먹이통이지. 코로카도 찾으셨어요? 보자. 모든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렴. 논노에게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휴식일 거야. 자, 여기 딴다. 어, 뭐가 이렇게 많아. 감사합니다. 또 일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굿 애프터눈. 달려. 항구로 달려. 어, 여기 뭐 있다. 달려. 닭. 고대. 치킨. 여기다. 어디 보자. 코로카. 어딨어? 아, 기현이는 뒷순으로 있나? 헷갈리게? 여기 있네. 오, 노래 좋은데? 강이남. 여기는 강이남을 심어야 되네? 강이남. 버섯도 심어줘야지. 강이남을 키워주겠어. 강이남. 으스스함이 너무 무섭다. 강이남. 여기 있다.
월계수. 어? 자리가 안 나오네. 어?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 됐다. 아, 공간이 부족하대. 아, 여기다 심을걸. 다시 해서. 저기 너무 좁아. 이쁘다. 강인함. 벽에도 좀 심어주고. 어? 자리가 안 나오네? 이름이 살모사야? 이 정도면 됐나? 강인함. 이 정도면 되겠다. 노래를 불러줄게요. 둥둥둥 북치기 아이 이쁘다. 이거 주황색은 뭐지? 내 다른 거 잘못 심었나? 자라나라. 아직 수확 못하네. 자라나라. 응, 이건 안 자라는데? 뚱뚱뚱. 북치기. 이거 왜 안 자라지? 어, 됐다. 수확해야지. 좋았어. 이거 시야밖에 안 나오네. 버섯은 포자가 나오는구나. 이거는 아직 다 안 자랐고. 과일 같은 건 안 나오네. 다 씨앗이네. 수확했다. 됐어. 자, 이제 가볼까요? 응? 뭐지? 그라우브가 3-4일 정도 떠났던 게 틀림없어. 어, 여기도 뭐 있다. 아, 이거구나. 자, 목욕 오일을 만들러 가봅시다. 응. 나왔어.
너무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카이 정언니를 잘 대가? 필요하다는 코로카 가져왔어. 고마워. 저녁까지도 바쁘긴 한데 정원을 꼭 구경해보고 싶어. 오늘 저녁에 등대에서 만날까? 네가 한일을 보여줘. 당연하지. 예쁜가. 나중에 보자. 저녁에 만나자 그랬지? 어? 걔네 없어졌잖아? 넙. 니네 띠덥. 쩝. 자네가 뭘 할 줄 알고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갖게. 자네의 돌직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할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혼자서 보기 아까운 광경인데. 시간이 이렇게 지난 후에 다시 돌아다니다니. 늙어도 기는 안 먹었다네, 모리. 이건 기적이야. 나도 가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은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잖아. 두 분이서 다시 만나니 활력이 넘치네요. 거참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다들 과하기는. 뜨거운 환영에 감사를 표하네. 우리 좋은 친구 요케가 내가 예상한 대로 말을 움직였으면 좋겠구먼. 자, 어떤가? 이건 예상 못했군. 그럴 테지. 이제 어디 가지? 미우? 정원에 있으려나? 여기 없네. 어디 있을까나? 저쪽에 있나? 집에 있나 보네. 미호 어디 갔지? 아무도 없네. 다들 어디 갔지? 아무도 없어. 아, 개털 때문에 간지러. 우리 애기 자는구나. 미호 어딨지? 자, 변화를 일으키는 게 뭔지 알아내야 한다. 말했잖아, 기존 매트리스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네가 시킨 대로 초점을 바꿨어. 헷갈리는데 이거 걸음 때문에. 살식! 그래, 산업 기부를 까말리지 말자고. 네 기록만 주면 다 해결돼. 기록 내놔. 제 목소리 까먹었다. 에이, 자니? 아, 자네. 미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도 없는데. 여기도 없고 물어볼까? 과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어요? 목표가 뭔지 알아야 해서 그래요. 오늘 밤에 술집에 갈까 하거든. 대박! 술집에는 자주 안 오시잖아요. 내가 있으면 텅이 불편할까봐 그랬어. 그라우브가 내일 오지?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봤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아이를 위해 아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다 저를 잃고 싶진 않아요. 고름이 떠났을 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 텅이 삶의 유일한 이유였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랫동안 슬퍼했다는 걸 깨달았어. 너처럼 나도 그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러다 헤어지겠구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미우는 어딨지? 어디에도 없는데 지금? 여기 있나? 근데 문 닫혀있는데? 여기 어딨어? 지도 볼까? 봐도 모르겠는데? 미우야, 너 어디 갔니? 이 갈색이끼는 하룻밤 사이에 자란 건가? 안에 또 뭐가 있을까? 일곱 개의 상징. 뭐가 있을까? 미연 수영하러 갔나? 음침해. 여기 아니구나. 올 때마다 헷갈려. 여긴 아니고 아 멀어 멀어 너무 멀어. 이제 이건 순간이동 좀 시켜주라. 뚱뚱뚱뚱뚱.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 아, 미우 없잖아. 잉, 괜히 왔다. 딴데 가야 되겠다. 가까이 있었는데 못 봤나? 어딨지, 미호? 이러다 저녁 되겠는데? 여긴 언제 올 수 있는 걸까? 달려 달려. 더 빨리 좀 달려봐.
아침 운동을 열심히 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공기 좋다. 역시 시골이야. 아무도 없네. 어디냐? 미우 찾아주세요. 미우 좀 찾아주세요. 미우가 안 보여요. 야, 어디 있는 거야, 미우? 우리 집에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먹고 가서 노래나 불러줘야지. 뚱땅뚱땅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딱히 수학할 거 없는데? 시합밖에 없어. 과일이나 그런 건 없나 봐. 오래됨. 다 자라.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동할 수도 있네. 응?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우리 집 위에 사냐? 야! 그녀가 왜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힘내, 야옹아. 아, 뭐야. 집 바로 위에 사네. 우리랑 같이 살잖아. 카이, 나 결심했어. 클레어가 오늘 밤 술집에 온대. 아주 완벽해. 너도 꼭 와.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오기나 해. 엄청난 밤이 될 거야. 영화의 한 장면 같을걸? 테이프를 복사해야겠어. 무슨 테이프? 밤까지 기다려. 그런데 네 덕분에 깨달았어. 인생은 너무 짧아. 응? 뭐라고? 테이프 플레이어를 빌려가야겠어. 들키지 않고 배에 탈 수 있을 거야. 이럴 때 사냥꾼의 발이 필요할 쓸모가 있다니까. 그래, 엄청날 거야. 오늘 저녁에 꼭 오도록 해. 갑시다. 할배요. 벌써 누워 계시네. 아하, 왔구나. 방랑자가 돌아왔군. 오늘 온종일 돌아다닌 거 할아버지죠? 그렇고 말고 대낮에 나갔다 오다니 몇 주 만에 아주 깨끗해졌어. 내 오랜 보신 욕해도 보고 말이야. 기분 좋으라고 채소도 일부러 봐줬지. 감사해야 할 일이 천지구나. 내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우리 손녀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현해야겠지. 참, 등대 옆에 있는 정원은 잘 살렸니? 아마도요? 거기서 식물 키웠어요. 이번에도 다른 정원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신경이 곤두서고 긴장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일이 왜 제게 좋은 건지 아직도 궁금해요. 제가 배워야 하는 게 뭐예요? 그날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렴. 명심해, 아가.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세요? 전 여기 정원 나부랭이를 가꾸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온 게냐? 도와드리려고요. 도와드리려고 왔죠. 그런데 왜 니 뜻대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와준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고울지를 규정하는 거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 대들지 마! 오늘은 광장에서 도트들을 봤단다. 내 보신 도트 주술사가 날 확인하려고 보낸 걸 테지. 나도 내가 괜찮아진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고군분투하고 집에 돌아오니 약간 정신이 혼미하구나. 난 좀 쉬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아가! 얼굴 보니 좋구나. 오늘은 온종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구나. 그래서 연구할 시간이 없었지만 말이야.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단다. 진전이 있어요. 네가 말해준 시와 비슷한 시 하나를 찾아냈어. 뭐? 뭐였죠? 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제 일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일곱 개의 정원, 노래에 실린 분위기, 펑에게 줄 퍼플 꽃. 아마도 마니가 사원에 남긴 조각들과 연관이 있을 것 같구나.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오래된 원고에서 탁본을 발견했어. 어,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도 원고 속에 암호가 있는 것 같아. 마니가 우리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지 짐작도 가지 않는구나. 아마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간단하게 알 수 없을 것 같다. 번역하려면 시간이 살짝 걸릴 것 같구나. 내일 기록 보관소에 들르렴. 그쯤이면 뭔가를 더 알아내겠지. 아따, 할 일 많네. 우리 항구도 가야 되고 술집도 가야 되고 할 게 산더미인데. 아까 등대에서 꽃 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 아닌가? 아닌가 봐. 아, 아이린을 데리고 왔어야 되나? 아, 이따, 이따, 이따. 아이린! 정원은 마음에 들어요? 기쁨이 넘치는 정원이구나. 앉아서 듣는 소리가 전이랑 다른 것 같아. 얼마 전에 앉아서 바다를 볼 때 앞은 적막하고 뒤는 잡초투성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뒤가 아주 풍요로워졌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미안해. 여기 노을이 얼마나 예쁜지 보여주고 싶어서 부른 거야. 진짜 멋져요. 생각하기 정말 좋은 곳이야. 목욕하고 나서 논노는 좀 어때? 그냥 깨끗해진 할아버지죠. 아, 솔직하게 말하면 좀 짜증나요. 자꾸 알쏭달쏭하게 말을 하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논노가 좀 답답하긴 하지. 오해하지는 마. 다들 논노를 좋아해. 논노가 과학자 티를 벗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너를 마치 실험용 벌레처럼 대하겠지.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해봐. 내가 그럴 거거든? 그라우브한테 말이야. 아저씨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내일 그라우브가 돌아와.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그라우브는 아이가 생겨서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어. 아기는 여기서 키울 거죠? 그라우브는 7, 8개월 전에 자주 바다로 나갔었어. 어머!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 일단 털어놓는 연습을 해야겠어. 미안해, 그냥. 너한테는 처음 말하는 거라서.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뭐야 이게. 그라우브는 아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아마도.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 막장 들어봐야 뭐야! 대박. 텅이 아이야. 뭐라고요? 그라우브는 우리가 본토에서 살아야 한다 했어. 어, 갑자기 왜 막 올라가?
난그애를늘어린애로만생각했거든그런데어느날밤에는하루앞에근처에서그애가내게팔을두르는거야그러니까날품에안았단말이지갑자기이애가어린애가아니라는걸깨달았어남자같은체격에아니체격은보통남자보다훨씬더크잖아그리고내게한모든말이완벽했어내가한모든말에귀를기울였더라고한번뿐이었어텅도이해했어이해한것같아그리고내가아이를가진거알았을때는아기아빠는그라우브였으니텅에게는우린이루어질수없다고말했지텅은출산까지몇개월이걸리는지도모를걸난나쁜사람이야너무끔찍해제가정답을알려주길바라는건아니시죠 그래정말끔찍하지그래도내게털어놨으니그에게말할수있어둘다에게말할거야내일그라우브한테말할거예요그렇게하기로했어어떻게반응할지모르겠지만진실이중요한거니까하이런이제가봐야돼정원을살려줘서고맙다고말하고싶었어그런데이제는고마운게여러가지로늘었네너무외로웠어이덕에혼자가아닌것같은기분이들어허허가서좀쉬어오늘일많이했잖아미우가나중에계획이있으니술집으로오라고하던데허허막장이야막장어제둘의분위기가심상치않더라니저녁에고고하이너짜증나보그만하고그냥놀자한혜는텅이랑놀기싫어화안내네가지면두배로더화낸단말이야아그럼앉을게아전화할때됐구나띠띠띠띠띠띠띠따르르릉따르르릉아왜이렇게전화안받아카이카이니안녕엄마전화해줘서너무기뻐상황은좀어떠니괜찮아요그동안뭐했어할아버지도와서정원가꿨어요할아버지는제가정원을가꾸기를원하시는것같아요좀이상하긴하지만요식물종류가정말다양하지우리엄마가식물원정대가얼마나흥분했는지말해줬던게기억나는구나호숫가에처음보는종들이넘쳐났다나확실히특이하긴해요위험한일은없지육식식물이라든지그럼요특이하다는말은어제제 인간의굶주린거대한식물한테손가락하나잃었고오늘에서야그걸끄집어내고있다는말이었어요이게뭐야 얘는변함이없구나잘지내고있다니다행이다할아버지는어떠시니확실히좋아지셨어요오늘은집을떠나서목욕탕에도가고그러셨어요와네가그마을의변화를일으키고있는것같구나정말자랑스러워네하지만전부다아네동생이오늘새로운단어를배웠다고말했니그만해아직그만해라고들리긴하는데내가그말을너무많이했나봐우리딸이너무그리워저도보고싶어요뭐뭐가끈적거려끈적거린다고그만말해미안해딸아뭐가끈적거린다는건지알아내야겠어일요일다시얘기하자알겠지잘있어우리딸잠깐만엄마나좀만더통화하고싶어
아이, 진짜. 두둥 두둥. 다들 수지를 모였군. 허허허. 이게 뭐니? 처음 듣는 노랜데. 가사가 진짜 좋아요. 들어보세요. 미우 너 설마 쉿. 멜로디가 너무 좋다. 아빠가 작사한 거예요. 너무 좋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미우! 왜 그래요? 미우 제발 안 돼! 아, 얼레리 꼴레리. 클레어를 위한 노래예요. 아빠가 아줌마를 사랑해요. 클레어 제발! 나 가야겠어. 헐. 뭐야 뭐야, 왜 뛰쳐나가신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요, 노래는 좋기만 한데요. 널 키울 때 말이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런 식으로 선 넘으라고 가르쳤니? 저는 그냥. 나가. 네? 나가라고. 아빠 전 그냥.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다들 나가! 창피한가 봐. 늦은 시간에 나와서 수다 떨고 계시네. 미우 불쌍해. 미호에겐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어떤 눈? 그래,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둘 사이를 다 망쳐버렸어. 이해가 안 되네. 나도 두 분이 서로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아해. 좋아하는 게 맞아. 아빠한테 따로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리고 클레어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 난 그냥 두 분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 내일 보자. 지금 당장은 우울한 음악이나 듣고 부정적인 기분에 파묻히고 싶어. 에이구. 그럴 수도 있지. 잘까? 쿨쿨. 또 뭐야? 꿈인가 보네. 카이? 카이 너야? 응? 제때 눈물 뜰 줄 알았지. 일어나, 보트 타러 가야지. 항구로 가자. 내 소중한 침대야. 널 등한시해서 미안해.
I love smoochy. 가자 가자 등대로 가자. 유키씨도 이렇게 일찍은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야. 갑자기 이거 다 왜 보이지? 아직 따뜻해. 스파이크가 어젯밤에 여기 앉아있었나? 옛날에 잠긴 추억들 좀 봐.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아 잘됐다. 올 거라고 했잖아. 여긴 알람 시계가 없는데 뭘 바란 거야. 동물 울음소리와 햇빛으로 시간 보는 연습을 해봐. TV 본다고 새벽까지 깨어있으면 가능하겠지. 얼른 가자. 이러다 새벽에 출발 못하겠다. 다들 승선하시오. 여행 내내 그러는 건 아니지? 여보게들. 여보게들. 여보게들이 뭐야? 어? 너 나이가 몇이야 대체? 데니스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좋대. 어째서? 경치가 그림 같잖아. 내가 새벽에 페어를 좋아하긴 하지. 예전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어? 모르겠어.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일이야. 모텔이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이 있네. 저런 것만 보이지 아주 그냥. 아마도 휴일에 사람들이 놀러오는 곳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기분은 좀 어때 미우? 괜찮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말이야. 왜냐하면 멍청한 짓으로 모든 걸 망쳐버려서. 멍청하게도 계속 그 일을 곱씹느라고 말이야. 계획대로라면 로맨틱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아빠와 클레어, 아주머니는 천생연분. 잠깐만, 엄마? 아주머니가 아빠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 네 말은 네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니? 아, 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하긴 엄마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하겠지.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해. 이해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 말이. 그리고 너희도 알다시피 인생은 너무 짧잖아? 그래서 스파이크 아저씨가 사랑 노래 했었다고? 그래, 녹음할 테이프를 찾다가 발견했지 뭐야? 그래서 술집에 있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틀었어? 아, 그게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지. 너 지금 그게 나쁘다는 거야? 아니, 미우를 치조하는 거야? 뭐? 너도 비밀 테이프 있는 거 아니야? 농담도. 한번 차분하게 여행해보자. 모든 일은 잠시 잊자. 그 정도는 가능하지. 바람이 시원해지고 있어. 응, 바다에서 늪으로 이동하고 있거든. 되게 아름답다. 방랑자 알지도.
새로운 노래야? 조상님 시절 노래지. 아빠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던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이제 마법에 관련된 건 잘 아네. 여기 온 이후로 그런 노래를 몇 곡 들었어. 노래에 신비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 만 시절이었다면 믿었을 텐데. 네가 나한테 뭔가 키워달라고 할 것 같은 감이 오는데? 사실 필요한 게 있긴 해. 카이, 너 마법사구나? 보트에 룸문자 같은 것들을 그리고 싶거든? 행운도 가져다주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런데 색소가 다 떨어졌어. 색소는 우벤뿌리에서 얻을 수 있거든. 잘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넌 할 수 있지. 당근이지. 씨앗만 있으면 돼. 여긴 어두침침한데? 승선의 반대말이 뭐지? 하선? 다들 하선하시오! 아씨. 이게 뭐야, 아씨. 장난하세요? 번개를 맞은 걸까? 아니면 해성에 부딪힌 걸까? 모양이 특이하네. 미우가 없었다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이 날 공격할까봐 무서워. 미우가 듬직하지. 오, 뭐가 많다. 되게 많네. 볼거리가 많구만요. 타일이 화려하네. 텅이 일을 잘해. 좋다. 이름이 뭔데? 나도 몰라. 그냥 작은 섬이야. 아니, 보트만이야. 아, 모르겠어. 아직 생각 중이야. 보티 맥포탈이나 바다용 벨라도나. 이탈리아어로 지을 거면 네가 드라마에서 제일 빠져있는 카테리나는 어때? 그만해. 블랙잭? 어멜. 어멜이 뭔데? 루시아. 루시아가 누군데?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와, 너 얼굴 빨개졌다. 지금 당장은 바다용이라고 부를래. 알겠어. 그런데 혹시나 그 이름을 안 쓰게 되면 카이 여자친구 이름도 고려해봐. 그래. 얼굴 터지는 줄 알았다, 야. 귀여워. 어? 뭐 더 없는데? 이제 가야 되나? 입질 왔어? 아니, 아마 우리가 흙 같은 걸 너무 많이 휘저었나 봐. 물고기는 중요하지 않아. 물고기 잡으려고 낚시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갈고리에 미끼를 끼우는 거라든지 막대와 찌를 만드는 거라든지 손에 뭔가를 쥐는 거라든지 말이야. 사냥도 그래? 그런 것 같아. 낚시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지만 비슷한 종류의 의식이 있긴 하지. 도구를 만들고 청소하고 확인해야 하니까. 난 수영이 약간 그리워. 여기서 좀 쉬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내 하루를 깨워주던 수영 연습이 그리워. 매일 밤마다 장비를 펼치고 적재적소에 맞게 가방을 쌌었는데 코치님은 정리만 해도 훌륭한 운동선수의 기질을 75%는 달성한 거라고 하셨어. 클레어랑 스파이크가 잘 되면 너희 둘이 남매네. 아, 이런.
난 꼬마 동생이 필요한데. 가족 밴드가 되겠네? 패밀리 룩을 맞춰 입은 모습이 눈앞에 생생해. 나한테 맞는 털옷을 맞춰야겠는걸?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대. 이제 갈까? 이제 곧 돌아가야겠다. 그래, 아빠랑 점심 먹기로 했단 말이야. 재밌겠지? 돌아갈 때는 지름길로 가자. 준비됐어? 믿음직한 바다용이시여,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소서. 발음이 찰지네. 마음에 들어. 아, 우벤리프를 키울 곳이 필요하지 않니, 카이? 내가 배를 고친 마당에 작은 정원이 적당할 거야. 그게 다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만 노닥거리고 서두르기나 해. 다 왔다. 네가 진짜로 보트를 다 고쳤다니 믿기지가 않네. 바다용이야. 알겠어. 좋은 여행이었어. 머리 식히기 딱 좋았어. 응. 정원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이걸... 난 이걸 마당으로 가지고 가서 광을 낼 거야. 모험에 데리고 가줘서 고마워. 빰빰. 또 그새 닦고 있네. 빗물을 모으는 게 틀림없어. 멋있다. 자, 얘는 강인함인가? 아까 뭐 심어달라 그랬지? 까먹었다. 우벤뿌리. 우벤뿌리. 해봐요. 우벤뿌리. 네. 하나씩. 방랑벽이구나 얘는. 아, 아빠가 집을 나갔으니 방랑벽이. 방랑벽을 좀 심어줄까? 방랑벽. 이거 이쁘다. 오, 겁나 크네. 아, 너무 똑같은 걸 많이 심었나? 아니, 풀은 야생 풀은 좀 그런가? 이건 치웠지. 되게 많다. 너무 똑같은 거 많이 심었나? 이거 심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아, 물에서도 자라는 게 있네. 음악 소리 좋다. 여기선 뭐가 자라지? 일단 하나씩 다 심어줘.
잘 못 자를 것 같은데. 아, 되네? 여기는 뭐 심지? 방랑벽. 아직 못 찾았나? 저기 심을 수 있는 거? 이걸로 만족해야겠다. 이쁘다. 왜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지. 방랑벽. 잘 자란다. 노래 더 불러줘야지. 좋아 좋아. 다 잘한 것 같아. 뭔가? 아, 이번에 이거. 수확할 게 있나? 시작이네. 수확 안 해도 되겠다. 다 키웠어. 이름 좀 어때? 바다용한테 필요한 뿌리 여기 있어. 대박, 고마워. 엄마가 좋은 소식을 알게 되면 기뻐하실 거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겠지. 걱정 마. 도움이 돼서 기뻐. 스파이크 아저씨랑 미우가 하해했는지 모르겠다. 금요일마다 술집에서 연주를 하거든? 구경하러 와. 저녁에 늦게 할 거야. 난 그동안 페인트 섞어야겠어. 도와줘서 고마워. 좋았어. 여기 이름 맞췄고 할아버지한테 가야겠구만. 또 얘네 또 지네끼리 얘기하지. 좋아, 어제는 차질이 있었어. 하루 쉬면서 회복하는 건 어때? 이제 뛰어들 때가 왔어. 나 점프 잘 못하는데. 좋아, 오늘은 어떤 돈 안 드는 경제시장을 생각한 거야? 내 다리가 짧아서 그래. 스니커백! 스케이트를 타고 머리를 건너는 작은 벌레들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걔한테 목줄을 채워서 사람들을 태우고 늪질 때 구경이라도 시켜주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민물에 사는 인어 알아? 응? 뭐지? 할아버지 좋았어요. 또 주무시고 계시네. 아, 돌아왔구나. 미안하다. 너무 오래 자는 바람에 아직도 머리가 멍하구나. 오후에 옥상 정원으로 와다오. 얘기할 게 있으니. 응? 요키 씨한테 갔다 와야겠구만. 내려가자. 바쁘다 바빠.
좋았어요. 왔니? 모리한테 네가 오늘 아침에 모함을 떠난다고 들었다. 다들 무사히 돌아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제게 딱 필요한 거였어요. 뭔가 불안하니? 흥미로운 얘기로 추위를 돌려주마. 제 시간에 잘 왔다. 내가 찾아낸 노트에 대한 번역을 막 끝냈거든. 해독하기는 쉬웠다만 몇 가지 사항들이 약간 이상하다는 걸 알아냈어. 알아내신 게 있어요? 쉽게 읽힌다 해서 그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게다가 마니가 왜 굳이 이걸 암호로 쓸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마니는 원칙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냈어. 하지만 아마도 그 날짜는 언제 쓰셨는데요? 글쎄, 과학자 원정대가 이곳에 도착할 때쯤이었던 것 같구나. 네 조부모도 원정대 사람 중 하나였지. 마니가 원정대와 함께 하던 처음 동안은 엄청난 환대를 받았었어. 하지만 머지않아 원정대가 우리 땅에 온 이유가 분명해졌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들에게 우리는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연구 대상이었지. 원정대가 무례하게 굴었나요? 아니,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구나. 그게 더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니가 언급한 7은 분위기인 것 같아. 분위기가 지역 생태계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거든. 과학자들이 파푸나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도 기록돼 있거든. 그래서 그들이 나무에 손을 댈까봐 걱정했다고. 너도 알다시피 위험한 나무잖니? 끔찍한 생명체들이 지키고 있단다. 뭘 지키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구나. 논노가 하던 일을 너와 공유하고 있다면 아마도 내게 빨리 알리는 게 더 낫겠지? 젠 A와 얘기해보렴. 그 무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란다. 이 시간엔 아마 동굴연구소에 있을 게야. 그래, 거기로 가보렴. 그럼 마니가 기록 보관소에 있는 모든 걸 다 수집했단 말이야? 귀여워. 귀여운 곳 두 마리가 있네. 밤잎, 네끝잎.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야. 큰잎잎? 틴인지? 나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모두가 날 돌봐주고 있어. 난 이뻐나. 응? 손바닥 모양 나왔는데? 어딨냐? 여깄다. 뚜비뚜박. 안녕? 안녕? 요케 할아버지가 여길 조사하라고 해서 왔어. 나는 도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할 거야. 있지, 7개의 정원에 관한 시랑 펑이라고 불리는 네가 나에게 부탁하는 게 뭔지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어. 나는 펑에게서 생산됐으니까. 네가 뭐라고? 나도 너와 같은 유기체야. 하지만 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휴머노이드 돌연변이는 아니야. 나의 기원은 성적 번식의 결과가 아니야. 펑 감소 분열 결과의 유사 분열이지. 네가 펑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난 새로운 포자체인 거야. 하지만 브랑센 박사님은 감사하게도 나를 재배해주셨어. 잠깐, 뭐라고? 브랑센 박사? 브랑센 박사님이 펑에서 나온 포자로 나를 배양했어.
호자는 스스로 싹을 틔울 수 있지만 현재 그를 지키고 있는 펑의 파생물은 스스로 싹을 틔운 거야. 여기서 우리는 포자 유출이 새로운 형태의 방어 능력을 위한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독풍은 지네? 그래서 아무도 안 내려가는 거야? 지네를 피하는 건 가능해. 하지만 우리는 펑을 보호해야 해. 잠깐만, 거대한 지네 꿈을 꾼 적이 있어. 엄청나게 소름 끼쳤는데? 지네는 하나의 걸림돌일 뿐이야. 펑의 파생물은 또 하나의 걸림돌이지. 위대한 펑은 파프나움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 공생은 우리 생태계의 심장이지. 나는 과학자들이 이 해안을 언급했을 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해. 펑은 그런 관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펑에게 도달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야. 네 뒤에 있는 문을 열고 파이프 속을 지나가면 돼. 그러면 버려진 쇼핑 사원이 나오지. 거기서 지네가 우글거리는 터널을 찾을 수 있어. 그 터널을 통해 위대한 펑의 동굴로 갈 수 있어. 비록 무바핑 상태로 들어가면 죽을 목숨이지만. 그래서 요케 할아버지는 왜 화가 난 거야? 위대한 펑 때문에 네 조부모를 제외한 과학자 모두가 죽었어. 그중 요케가 아이를 생산했던 과학자도 있었지. 20년 후 그 아이는 논노의 제자가 되었어. 하지만 그는 논노가 훈련을 느리게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위대한 펑의 힘에 접근하려다가 정신을 크게 다쳤어. 그는 불안정해지는 바람에 미우랑 함께 생산한 자손을 공격한 뒤 사라져버렸지. 파트너와 내 손자까지. 요케는 펑 때문에 많은 걸 잃었어. 발광버섯. 독이 있는 진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전까지 내려가고 싶지 않아. 제 레이가 만드는 게 뭐지? 비누 냄새 나는데? 이제 어디 가야 되나? 스파이크 할아버지랑 하이하고 모리씨 둥둥둥둥둥. 안녕하세요. 어머나, 다행이다, 너구나.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상상도 못할걸. 오늘 아침에는 주구장창 듣기만 했어. 저녁에 스파이크랑 미우랑 밥을 먹는데 말이야,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한마디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니까. 아, 테이프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니? 물론 우리 클레어에게 반하지 않는 남자는 없지. 그래도 클레어가 좀 더 자기 감정을 드러냈다면 좋았을 텐데. 상상도 못했어. 보아하니 클레어가 뛰쳐나온 뒤 아직도 스파이크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며? 드라마가 따로 없어요. 클레어 아주머니는 괜찮으세요? 아, 모르겠어. 클레어는 작은 지 같다니까. 비밀이 있어도 내게 찍소리 하지 않아. 항상 그랬었어. 이번만 그랬으면 날 못 믿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았을 테지. 또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만 믿으렴.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어이, 그래, 예전 같은 수준의 활동이 아니야. 틱틱. 니니드. 이건 뿌리에서 체계일 뿐이야. 꼭대기 수치는 어때? 띵나.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내가 다른 거 시도하고 있거든.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 할배요. 함께 해주니 좋구나. 잠을 너무 오래 잤어. 내 예상보다 몸이 더 힘들었나 보구나. 어제 쏘아 붙여서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아마도 네가 날 너무 걱정하는 것 같구나. 네가 이해하렴. 실수한 적이 있어서 말이다. 질색의 공유가 뜻밖의 결과를 초래했었지. 질투 때문에 지식을 보호하는 게 아니란다.
조심하기 때문이지.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효과가 없었다면 마음껏 화를 냈을 텐데. 무슨 말이니? 보트 여행 중에 일이 있었어요. 텅이 노래를 흥얼거리니까 목 뒤 머리털이 쭉 뺐었어요. 그게 정원 노래라는 건 몰랐는데 종류가 뭔진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역마살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느낌 같았어요. 오늘 그걸 키우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죠. 방랑벽이라는 분위기란다. 마니랑 나는 그걸 분위기라고 불렀어. 백과사전에 있는 귀호 말이다. 분위기는 7개고 노래도 7개가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무타지온의 균형을 찾았으면 하거든. 파프가 죽어가고 있어. 이유도 알 수 없지. 난 너무 오랫동안 약해져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회복했으니 우리 둘이 영적 세계로 모험을 떠났으면 한다. 함께 여행을 떠나 답을 찾는 게지. 영적 세계요? 내가 그 세계와의 연결점을 찾아준다면 아마 네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을 게다. 어떻게 해야 하죠? 가꿔야 할 정원이 두 개가 남았잖니. 그게 내일 네가 할 일이란다. 의식을 위한 조각들이 필요해. 그건 아침에 하자꾸나. 부탁하건대 지금은 즐겁게 지내렴. 오늘이 밴드 연주의 밤 아니니. 동동. 다시 술집으로 꼬고싱. 아이고. 뭐해, 얘들아. 미리 말씀드려야 했어요. 제가 표현했는 젠병이잖아요? 그냥 그동안은 계속 물에 빠져있는 느낌이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아빠 생각은 못하고 제 생각만 한 거죠. 더 잘할게요. 네? 지금 제겐 아빠밖에 없어요. 네 맘도 안다, 야옹아. 어쩌면 네가 너무 오랫동안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새로 시작하자. 네가 처음으로 물속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알아가보자. 좋아요. 클레어 아주머니께도 사과할까요? 아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마. 사랑한다, 야옹아. 이제 기타 연주로 다 박살내볼까요? 그러자. 그래도 사람들은 머릿속에 한 가지 노래만 떠올릴 거 알죠? 농담하기에는 너무 이른가? 하하하, 당최 시무룩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구나. 우리 야옹이. 자, 해보자.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자고. 왼쪽, 왼쪽. 뭐, 소리친다고 공이 움직이냐? 아, 안녕? 다른 사람들은 어딨어? 스파이크 아저씨랑 미우는 하이하는 중이고, 댄슨 통제실에서 전력 시계로 고치고 있다고 하던데? 그라우브랑 아일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연주할 수 있어. 너 우리 노래 모르잖아, 보. 둘이 하이만 하면 연주는 문제 없어. 응? 좀 기다려야 되나? 아, 아일린. 오늘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나? 내일 얘기한다 그랬나? 좀 걸을까? 일단 문신하고 가자. 지금 당장 문신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아, 특별한 이유가 있지. 도안도 얘기를 안 했잖아. 나의 사랑. 알겠어. 그래서 도안은? 그게 도안이야. 아일린이란 이름이 새겨진 닻을 원해. 나를 잡아주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말이야. 당신을 잡아준다고? 폭풍에 휩싸인 항구처럼. 어서 해줘. 그라우브, 난 이름 쓸 줄 몰라서 그래?
우리 불가사리? 더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뭐? 소리 지르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제발. 사랑해.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당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감정도 중요해. 그리고 나 그러고 당신 떨고 있네? 아기도 있잖아. 아기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마을 사람들이 내 자식 곁을 떠나지는 않을 거야. 당신 내가 임신한 거 알았을 때 계산해 본 적 있어? 나 수학에 소질 없는 거 알잖아. 우리가 싸운 뒤 당신 혼자 긴 여행을 떠났을 때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너무 외롭고 혼란스러웠고, 그러니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건 가질 필요 없어. 왜냐면 당신 아이가 아니니까. 통의 아이야. 난장판이구만. 난장판이야. 아니 그냥 난장판이야. 이놈의 짓구서. 이 밴드를 즐길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둘이 하이했나 보네. 그런 극적인 일을 놓치다니 다행스러워.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할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다른 공연에서 했던 것처럼 해요. 알겠죠? 자, 시작해봅시다. 아, 쟤 울고 있어. 노래 좀 하네. 어땠어? 끔찍했어요. 잘못 받아들였어?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원치 않는 말들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요. 그러고 뭐 다시 얘기해 볼 거니? 지금 당장은 혼자 놔둘 생각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켜는 봐야겠죠? 정말 시끄럽네. 데시벨 측정기는 있어? 소리가 좋아! 쟤들한테 제품 광고 음악을 작곡해달라고 할까 생각 중이야. 아직 제품은 없지만 광고 음악 만드는데 전 상관없다고 말하겠지? 너 그동안 다 듣고 있었구나? 나 춤추고 있는 거 아니다. 그래요? 성을 응원하러 온 것뿐이야. 후회도 없이 소란 떨기는. 옛 추억이 떠오르지 않니? 뭐라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모든 것에 추억이 서려있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구먼. 나도 누구든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아 힘내. 그래도 논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일 사원에 가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어. 그럼 나도 그렇다고 전해주게. 또 너구나. 머리카락이 바다 부스러기가 달라붙네. 천사의 머리카락 김 같네. 김 그라우브 집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걷기 힘드시면 어텅이 도와주... 못하겠어. 여기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어. 나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다들 내가 버려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말해야겠어. 어? 뭐야? 내 아이가 아니오. 뭐?
아이고 세상에. 그라우브 제발. 자기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난 떠나지 않을 거야. 내 아이가 아니라 해도. 그라우브? 그럼 누구? 덩이 아이요. 난리 났네 씨. 동네 난리 났네 이씨. 그라우브, 보보 주스가 도움이 될 거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아기가? 어떻게? 참 바보 같은 놈의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라. 다들 진정해. 멍청한 배신자 같으니. 어 잠깐만. 다들 그만. 다들 화가 많이 난 건 알지만 싸우지 말자.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아기라니? 증거 있어? 네가 DNA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지 누가 알아? 데니스 그쯤 해도. 텅, 넌 알잖아. 다 함께 해결해야 해. 함께 살잖아. 유지 숟가락 개수도 아는 사이인데. 일은 생기기 마련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야지. 스파이크 말이 맞아요. 그라우브, 텅 얘기 좀 해. 결혼하자. 아유 텅! 넌 좋은 남자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지금은 그 누구와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 난 좀... 아이고 술 냄새.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지? 보보 주스? 아일린 그 누구와도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건 아일린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 참 답도 없지. 근데 아기는 어떡하려고? 아기 침대를 만들었어. 유목으로. 보나마나 아기한테 유해한 강택제를 썼겠지? 다 함께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기를? 그라우브 당신도 마찬가지야. 뭐? 그라우브 당신도 아이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텅과 스파이크도요. 미우는 사냥선생님이 되겠죠? 굳이 증송자가 아니라 해도 모리 할머니는 아이에게 요리와 사랑을 듬뿍 주실 거예요. 클레어 아주머니는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제 레이는 화학을 가르치고 요케 할아버지는 읽는 거 가르치고 보팩은 내가 바쁠 때 아이와 놀아줄 수 있겠죠? 아케이드 게임의 달인이 되겠네. 데니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감히 날 타락한 여자라 생각하기만 해봐요. 전 목숨이 세 개나 다름없어요. 선택하고 뛰어들고 철수하게 만드는 세 개의 심장을 가졌으니까요. 네 개야. 조용해 보페. 아기까지 치면 네 개 맞잖아. 아빠 노릇 할 수 있는 거야?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난. 다들 그래. 네 아버지가 내게 말했었어. 일이 닥치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봐. 아이가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이한 후에도 네가 그 곁에 있다면 너희 아버지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겠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제가 모든 골치 아픈 일을 떠맡아서 하진 않을 거예요. 모두가 협력해야 해요. 모두 함께 키우는 거예요. 난 아빠가 되고 싶어. 알았어. 협력할게. 엉망진창이야. 모리 씨는 클레어를 따라간 걸까? 모리네? 전 형편없는 엄마예요. 아가, 아이들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어. 난 늘 미우를 텅의 짝으로 생각했어요. 그 둘인 아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하지. 그래도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잖니? 아일린이 우리 아들을 이용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일린을 위로해주다니. 텅은 다 컸어. 물론 어리지만 충분히 나이를 먹었잖니.
어쩌면 이 일이 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럴 때가 됐잖니. 내 인생만 신경 쓰는 바람에 실망하셨죠, 엄마. 딸이 자기를 떠날 사람을 좋아하고 애써 길러놓은 아들이, 여태와 다를 바 없이 아직도 널 사랑한단다. 달과 별과 깊고 푸른 바다보다 더 사랑한단다. 도울 방법을 생각하렴. 아이구야, 증조할머니가 되게 생겼네. 전 할머니가 되고요. 머리신 클레어. 얘네 제가 클레어인데? 아 이미 했구나. 이제 집으로 갑시다. 할배요. 저 왔어요. 주무시네. 나도 자야지. 누구야? 할아버지? 뭐야? 브르르. 뭐? 누구야? 너구나. 일어났군. 눈을 뜨거라. 할아버지, 무슨 일이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할아버지가 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니?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차라도 끓여주랴?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라면 이 집이 불타는 장면뿐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래. 네가 불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불안이요? 지난 며칠간 좀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니? 내가 그중 일부를 가공해서 보여준 거다. 하레비의 건강에 대한 네 걱정을 엮어서 말이야. 그리고 영적 세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한 불안은 이하고도 남을 만하지. 제겐 단순한 악몽 이상으로 느껴져요. 경고처럼 느껴진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어쨌든 난 괜찮다, 카이. 그리고 말이다.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건 벅차면서도 아름답고 간단한 일이지. 하지만 얘야, 좀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을 듯하구나. 마침 적당한 게 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의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하나는 엔타오겐이다. 엔타오 뭐야? 엔타오겐이다. 나는 에바네센스에 버섯갓을 긁어서 어둠 부스러기를 사용하는 편이란다. 엔테오겐은 기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지. 카밀레차와 조금 닮았달까? 의식을 느긋하게 해주고 실체적 세계를 놓아버릴 수 있게 해주지. 어디서 찾아요? 재배해야 한다. 어둡고 눅눅한 곳이어야 하는데 젤 A 동굴 말이야. 거기가 딱 적당하지. 하지만 점심때까지는 기다려야겠다. 젤 A는 오전에는 거의 못 움직이니 말이야. 알았어요. 다른 하나는 슬슬 네가 도토들과 친구가 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런 식으로 보지 말거라.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살면서 신비나 불가사의를 생각할 여유가 없지 않니?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보려구나. 네가 할 수 있는 우정의 몸짓을 찾아낼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오늘은 여기까지. 아유. 아이고. 아. 꽤 오래 했네. 종료. 목 아파.
그럼 마이크 설정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 필터. 아아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